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던 CPU 가성비 빅웨퍼 2020년 7월 버전입니다. 자, 요거 올리면 얼마 안 있으면은 월간 견적 올라가는 거 아시죠? 앞으로 한 3, 4일, 길면 5일 안에 월간 견적을 올려드릴 테니 기대하고 계시고요. 지금 7월 CPU 가성비 빅웨퍼와 6월이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는데 그거 먼저 알려드리고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번 달에 아쉽게 빠졌던 1500을 추가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출시된 AMD의 XT 제품군을 추가를 했습니다. 3600, 3800, 3900 XT요. 그리고 추천 제품군을 원래 조금 폭넓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약간 좁혔어요.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대비 가격 변동 추이는 좀 내렸습니다. 분명히 AMD든 인텔이든 6월 대비 가격이 내린 게 보이고요. 조금 오르는 제품들이 눈에 보이긴 한데 요것들은 이제 AMD 2000 시리즈 있죠. 그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지 가격이 살짝 오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 그럼 6월과 7월의 변경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제품이 CPU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부터 봅시다. 3950X 같은 경우는 여전히 렌더링 인코딩에서 최고의 성능 보여주는 멀티 성능 1등 제품입니다. 다만 늘 그렇다시피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은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가성비 등수는, 특히 게이밍 등수는 개판이고요. 그나마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바닥을 치진 않는데 마찬가지로 가성비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렌더링 인코딩은 주로 하시고 그걸로 업을 삼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최상위 CPU라고 생각은 해요. 자, 넘어가고 그 밑에 거 한번 보죠. 1900K, 1900 노말입니다. 요 두 놈 같은 경우에는 0.3클럭의 부스터 클럭 차이 빼고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캐시가 똑같고 코어 숫자랑 스레드 숫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클럭 때문에 게이밍 성능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멀티 성능도 조금 차이가 있으며 싱글 성능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 돈 차이를 보세요. 35만원 차이가 나는데 35만원만큼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정상적인 가격에 1900K를 사지 말고 1900 노멀을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900K가 뭐 게이밍 순위도 가성비는 똥이고, 실제 절대 성능을 보더라도 게이밍 성능이 퍼센테이지가 1700K랑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4%가 채 안 나요. 그것도 140% 기준으로 봤을 때 4%고, 실제로 100% 기준으로 보면은 2, 3%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오버클럭하면 그 차이가 더 좁혀지고요. 그 게이밍 유저분들은 1900을 어지간하면 쳐다보지 마시고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렌더링 인코딩 위주가 아니다, 특히 어도비 계열 위주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 1900 가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것들 한번 보죠. 드디어 라이젠 XT 시리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3900 XT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그 이유를 3900X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10만원 차이가 나요. 근데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 차이 얼마 없죠? 게이밍 성능, 진짜 이거는 느끼기 힘들 정도의 차이에요. 다만 싱글 코어 성능만 살짝 좀 높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3900X는 그 PBR 켰을 때 싱글 코어만 로드가 걸리더라도 그 부스터 클럭이 4.3에서 4.4 정도까지밖에 안 터졌어요. 4.6 이상 올라가는 걸 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이 3900XT의 경우 싱글 코어밖에 갈구지 않잖아요. 손쉽게 4.6, 4.65까지 튀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명히 클럭이 높아진 만큼 싱글 성능은 뻥튀기가 되었는데, 근데 뭐 올코어 걸리는 경우 아니면 뭐 4코어, 6코어 걸리는 경우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둘이 비교해도. 그래서 결국 가성비가 10만원 오른 만큼 좋지 않잖아요. 3900XT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3900X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얘는 3900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 편이고 게이밍 순위는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뭐 어쨌든 게임도 어느정도 돌아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렌더링 인코딩을 주로 쓴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순수 게이밍 유저는 어떨까요? 그분들은 1700K 혹은 1700을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XT는 사지 말라 그랬는데 왜 1700K는 괜찮다고 얘기하나요? 잘 보세요. 얘네는 5만원 차이밖에 없어요. 맞죠? 5만원 차이밖에 없고 분명히 그래도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할 정도로 약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올코어 부스터로는 0.1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냐, 그게 의무사항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력 끌어다 쓸 때 조금 더 확실히 K가 붙은 저놈이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고 1700K는 이거 뭐 오버클럭 하면은 사실 올코어 부스터가 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4.9도 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했을 경우 당장의 가성비는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1700 노멀과 갭을 벌릴 수 있는 제품으로 Z보드를 사용하신다면 1700K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내가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면 1700 노멀이 게이밍 성능 가성비는 더 좋다 정도로 추가시켜서 얘기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900K, 9900KS, 그리고 9700K, 9700, 뭐 DF 버튼들까지 전부 다 싹 다 얘네들은 이제 놓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성비 순위에 등수 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와서 가격을 내리고 있긴 한데 재고 처리를 위해서 지금 뭐 9900K가 아무리 봐도 1700K보다 메리트는 없거든요. 근데 10만원 더 비싸요. 살 이유 있나요? 9900 노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 더 비싸요. 1700 노멀보다 살 이유가 없죠. 서럭 성능이 비슷하더라도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요. 왜? 더 싼 가격에 같은 성능을 보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그냥 다 짓게 돼요. 그래도 9700은 괜찮지 않아요? 9700은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데요. 그 괜찮아 보이는 9700이 1700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쭉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제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봐야 될 거는 이제 3700X예요. 3700X는 저번 달 등수 그대로 가져왔어요. 게이밍 가성비, 렌더링 가성비 전부 다 1등을 차지했어요. 왜? 여기서 거의 유일하게 30만원 중반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성비 2등은 3800X인데요. 그럼 3800X도 추천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얘네 지금 4만원 차이 나는데 퍼센테이지 거의 모든 면에서 얼마 차이 납니까?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1% 성능을 더 얻기 위해서 4만원을 더 투자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은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는 인텔 거는 왜 추천했어요? 인텔하고 AMD는 분명히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게이밍에서 인텔이 더 뛰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코어를 많이 쓰지 않는 작업 용도에서는 인텔이 더 뛰어나거든요. 풀코어를 다 쓸 때, 풀스레드를 다 쓸 때는 AMD가 충분히 가성비가 높지만 분명히 영역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700X 갈 거 아니면은 그냥 쭉 다 제끼고 1700 가는 게 나은 거죠. 어설프게 3800X나 3800XT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이엔드급 CPU에서는 3700X를 가장 강추드리고요. 가성비 면으로선 그 외에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700 노멀이나 1700K 혹은 3900X 정도로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제품군을 꼭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900 노멀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3900X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CPU 한번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입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1600K부터 1400F까지 제가 집어넣어놨는데요. 적당히 게임도 되고 어느 정도 작업도 가능한 CPU군이죠. 그리고 좀 고성능 그래픽카드도 2070 슈퍼급 이 정도까지도 버텨줄 만한 제품들. 1600K가 오버클럭하면은 당연히 가성비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1600K를 오버클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Z보드와 꽤 괜찮은 성능의 쿨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은 1600K는 현재 가격도 비싸고 추가금 들어갈 거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그럼 1600 노멀 어떤가요? 1600K랑 별 차이가 없고 얘네 또 뭐 B460거랑 꽂아서 좀 높은 클럭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써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 등수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얘도 추천 목록에 넣기는 애매하고요. 그럼 또 1500은요? 1500하고 1400은 차이가 제법 벌어지긴 해요. 근데 가격 차이는 2만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색칠을 안 해두긴 했지만요. 그래서 1500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은 하다. 하지만 가성비 등수는 다소 떨어지니까 이 라인업 사실 가성비 좀 쳐다보긴 하잖아요. 그래서 추천 목록엔 넣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3600XT는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3600과 비교했을 때 별탈스럽게 뭐 엘리트가 없어요. 게임의 성능은 분명히 좀 뛰어난 게 눈에 보이는데요, 2% 정도. 근데 그걸 제외하고 뭐 멀티 성능, 이게 100분율로 따지면 3-4%죠 그리고 싱글 성능, 싱글 성능은 조금 크긴 하네요. 요거는 분명히 이제 싱글 코어 부스터가 잘 터지기 때문인데, 근데 가격을 봤을 때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아니 10만원 넘게 차이 나요.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비쌉니다. 32만원? 32만원 뭐 살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1600K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팔 생각이 없다 정도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00XT는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AMD도 이 정도 클럭을 올릴 수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0X도 같은 이유로 살 필요가 없고요. 역시나 이 라인업,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최고 가성비는 누구죠? 네, 저번 달하고 동일합니다. 3600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3600을 3200 기본 랭클럭, 그리고 1400을 2666 기본 랭클럭으로 테스트했을 경우 게임의 성능은 업체와 뛰치라 갑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분명히 멀티 성능은 3600이 확실하게 뛰어나거든요. 그 면을 감안했을 때는 가성비는 분명히 3600이 1등이고요. 인텔 쪽에 나는 좀 더 적합한 작업을 한다, 혹은 내가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은 1400도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라인업은 다 제끼고 3600 아니면 1400 정도로 좁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나는 주식만 한다, 주식 하시는 분은 9600K도 한번 쳐다볼 만해요. 깡클럭이 높고 나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싱글코어밖에 안 쓰기 때문에 살짝 언급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CPU입니다. 다소 가격이 저렴한 애들, 10만원 중반부터 20만원 초까지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9600은 이상하게 비싼데요. 네, 얘는 일단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비싸요. 이상하게 비싸니까 빼고 9500F부터 보죠. 9500F는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어때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위에 1400이 보이죠. 굳이 이게 고를 필요 있나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2700X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슬슬 2000 시리즈 국내에 물건을 안 들고 오고 판매 중단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요. 그리고 3500은 3300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기 애매합니다. 3500X가 6코어라고 3300X보다 멀티스레드 성능이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 테스트하면 3300X가 4코어 8스레드란 말이에요. 스레드 숫자가 두 개가 더 많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멀티스레드 성능을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처지고 그 외의 면, 게이밍이나 싱글 스레드 성능은 3300X가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굳이 3500X 살 이유는 사실상 눈꽃만치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9400F는 어때요? 요거는 좀 가성비 괜찮아 보이는데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3300X를 보니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게임의 성능 둘이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고 멀티 성능은 3300X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9400F도 제끼고. 3500은 어때요? 3500은 확실히 가성비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 말은 맞긴 한데 3300X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1000원 더 주고 3300X 쓰는 게 나 맞겠죠? 맞잖아요. 게임 성능에서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라인업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3300X로 대동단결 하세요. 메인스트림은 3300X가 올킬했습니다. 저번 때는 내가 추천 안 한 이유가 이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비정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정상가격 정도 내려왔어요. 여기서 또 한 4천원 5천원 정도만 더 내렸으면은 제가 예상했던 진짜 가격은 14만원 후반대였거든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 라인은 거기까지 평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밑에 엔트리에 가까운 제품들입니다. 거기에 메인스트림 일부 제품. 2600X가 멀티스레드 가성비가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가격이 5만원에 뛰었습니다. 국내 물량이 없습니다. 이것도 슬슬 판매 중단을 할 예정인가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볼 필요 없고 2700도 볼 필요 없습니다. 10100, 10100은 어떤가요? 여기서 가성비 순위는 3인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게임 성능이 분명히 조금 더 뛰어난 건 맞는데 사실 여기 라인업에서 뭐 2080Ti 쓰지는 않을까 하네요. 그러면 1660이나 1660 슈퍼 쓸 텐데 그 경우 3100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게임 성능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맞죠? 그러면 가성비를 조금 더 잡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10100을 살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14만원 주고 이거 살 바에 그냥 12만원 얼마 주고 3100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3만원 투자하고 아니면 10100 살 돈에 만원 더 투자하고 3300X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 게임의 성능 차이가 꽤 커요. 심지어 2060이나 1660 슈퍼 쓸 때도 한 3% 가까이 벌어져요. 물론 그게 2만원 3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나 했을 때는 나도 의문을 표할 수가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퍼센티지겠습니다. 최소 프레임 방어율이 10% 넘게 차이 나요. 그것 때문에 3300X를 게이밍 용도로 쓰실 때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게이밍을 좀 간단한 게임,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하고 나는 조금 더 가성비를 잡고 싶다, RX 5000 같은 거 물려서 진짜 싸게 짜고 싶다 하신 분은 3100을 가도 제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쭉쭉 내려갑니다. 3400이나 2400은 굳이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제품이니까 내장 그래픽이 있다는 것 빼고는 크게 장점이 없죠. 넘어가고요. 가성비가 좋지 않으니 9100, 얘는 말 그대로 내장 그래픽이 있다는 것 빼고 9100F 대비 모든 면에서 별로예요. 거의 쌍둥이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5만원 나거든요. 그래서 9100도 제끼고요. 그러면 9100F만 보면 되겠네요. 9100F는 요 엔트리, 메인스트림 하위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9100F가 저는 딱 1650 슈퍼 아니면은 1660까지라고 생각해요. 1660 슈퍼만 넘어가도 확실히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3% 이상 벌어지고 6코어급에 비해서 아니면 4코어 8스레드급에 비해서 좀 아쉬운 면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예산이 빡빡하고 저는 롤하고 피파밖에 안 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요 9100F를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라인도 마무리가 됐고요. 엔트리. 그 다음에 로우엔드 한번 봅시다. 얘들은 사실상 사무용도에만 적합한 제품이에요. 추가 그래픽카드 달 거라면은 절대 쳐다보지 않아야 될 제품이고요. 왜? 그 그래픽카드 제대로 커버를 못할 겁니다. 가성비 나누기에 참 애매한 라인업이기도 하죠. 분명히 S런이 가성비가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싸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밑에 애들이 2코어 4스레드고 여기서부터 4코어이기 때문에 저는 3200G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사무용도로 쓰더라도 아니면 유튜버 틀고 뭐 간단한 작업을 하더라도 4코어에 70% 80% 쓰는 경우가 허드합니다. 요새 진짜 기본적으로 윈도우 돌리고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도 사양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사무용이 2코어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엑셀도 최신 버전은 6코어까지 쓰는 거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3200G 효도컴을 사더라도 이 정도 급을 사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그러면서 효도컴을 자꾸 펜티엄이나 셀러론 같은 거 좀 넣지 말라고요. 불속성 효자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 진짜 효자가 되어봅시다. 3200G 정도로 효도컴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로우엔드부터 최상위 하이엔드까지 싹 다 여러분한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대충 감도 잡히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짓기 앞서 총평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거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하이엔드 CPU. 쭉쭉쭉 넘어가고 역시 여전히 렌더링 인코딩 게이밍 가성비 1위는 3700X였다. 3800X가 2위 차지했지만 3700X를 대신할 만한 값어치는 없고 여러분이 실질적 2위는 1700 노마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램 오버 포텐셜과 게이밍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지만 가성비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 그 중에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3950X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고
혹은 3900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와 무관한 게이밍 CPU 1위는 1900K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가성비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퍼포먼스 CPU. 게이밍 렌더링 인코딩 모든 걸 합친 가성비 1위는 여전히 3600이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1400이 아주 근접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나는 인텔이 더 좋아요, AMD의 불량 조상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사실 두 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AMD가 약간 불량률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런 분들은 1400으로 대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 퍼포먼스에서는. 세 번째 메인스트림 렌더링 인코딩 게이밍 가성비 1위 또 AMD가 차지했습니다. 3300X가 차지했어요. 3300X의 가격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3300X를 사기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고 조금 더 가격이 내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라인업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3300X로 대동 단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리는 참 애매합니다. 굳이 여기 라인업 거를 사야 되나, 나는 돈 좀 더 보태서 3300X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가성비를 챙겨야 되는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은 게이밍의 경우 9100F를 쳐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멀티적으로 쓰신다면 3100도 한번 고려해볼 만은 하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추천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치킨 한두 번 덜 뜯고 3300X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자, 로우엔드 엔트리 그리고 효자컴 간단한 사무용 컴퓨터 사신 분들은 3200G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정리까지 여러분한테 해드렸고요. 자, 다음번은 그래픽 가성비 비교표를 만나 뵙든지 아니면은 차회 예고는 아마도 월간 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있으신 분들 없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신선 좀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